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향수 추천 2탄, 봄 여름용 향수 추천템들을 들고 왔어요. 저번에는 추운 날씨에 뿌릴 수 있는 포근한 향을 추천드렸다면 오늘은 산뜻하면서도 중성적인 향,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향도 따로 준비했으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차례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솝테쉿이라는 향이에요. 워낙 유명한 이솝 매장향이죠. 제품을 사면 파우치에 뿌려주는 향이 바로 이 테쉿이라는 향이에요. 지속력이 오래 남아서 이솝에서 쇼핑을 하고 집에 가서 가방을 열어보고 잔향에 반해서 바로 구매하게 된 제품이에요. 일단 첫 향은 톡 쏘는 듯한 유자향과 산뜻한 풀향이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스파이시함 때문에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숲속에 있는 듯한 우디향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시죠? 제가 우디향, 숲속향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마지막 잔향이 숲속향이랑 내 살냄새가 은은하게 어우러져서 나는 느낌이라 힐링되는 향 있죠? 내 향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저번에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롬브로 단로랑 조금 비슷한 계열의 향수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향은 생장미 뿌리째 갈아서 만든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조금은 묵직함이 빠지고 산뜻한 우디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롬브로 단로를 시향해보시고 좋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더 시원한 여름 향수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시트러스 계열이 조금 지속력이 약한 편인데 이건 정말 제가 지속력이 높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쇼핑하고 집에 왔을 때 그 잔향에 이끌려서 구매를 하게 된 거겠죠? 제가 이거 말고도 이습 제품들을 많이 써요. 핸드크림도 많이 쓰고 최애템이 컨센트레이트 바디밤이라고 바디나 핸드에 전부 다 사용하는 그런 크림이 있어요. 냄새, 유자 냄새, 톡 쏘는 산뜻한 냄새거든요. 이거랑 같이 사용해주면 그 향조합이 정말 좋아요. 최고예요. 플로럴이나 머스크 느낌이 없는 향이라서 남성, 여성 전부 다 인기가 좋은 향이에요. 다만 첫 향이 흔하지가 않고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어서 꼭 시향해보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매장에서 시향하시고 실컷 돌아다니시다가 남아있는 잔향을 꼭 확인해보세요. 한 가지 더, 시향지가 아닌 내 살에 뿌려보고 내 살내음과 어우러진 향을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조말론 런던의 바질 앤 네롤리 코롱이에요. 첫 향은 이름처럼 바질 풀내음과 오렌지 껍질을 같이 갈아 만든 듯한 그런 향이에요. 우디향 중에서도 조금 가벼운 우디향이에요. 제 취향 되게 한결같죠? 떠오르는 이미지를 연상하자면 여름에 그늘 밑 잔디에 누워서 시원한 풀바람 맞는 듯한 그런 좀 산뜻한 느낌, 뭔지 느낌 오시죠? 처음에는 청량한 자연 속의 바질, 우디향,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라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은은한 비누향이 느껴져요. 신기하죠? 우디향에서 비누향으로 넘어오는 게. 조말론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싱그러운 향이고 뒤끝이 없고 깔끔해서 매니아층이 많은 편이에요. 중성 향수 우디향 하면은 남자 스킨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담스러운 향이 아니라서 남녀 모두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다만 단점은 아시죠? 조말론 향수가 다 그렇듯이 지속력이 조금 똥망이에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작은 공병에 덜어서 자주 뿌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트러스와 우디가 적절히 섞인 느낌이라서 푸릇한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수 있는 향이에요. 지인들 중에서도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더 많았던 향수예요. 두 번째 향수로는 요 조말론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는 논픽션의 상탈 크림. 논픽션의 대표 향수인데요. 저번 향수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향이라면서 주변 분에게 추천받아서 시향해보자마자 바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분 피셜! 첫 향은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린다, 근데 정말 잔향이 환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막 코박죽하고 맡고 싶은 향이었거든요. 무화과랑 우디의 향이 적절하게 섞인 느낌이에요. 이것도 역시 제 취향 저격이죠. 저는 우디향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으면 일단은 호감을 느껴요.
우디향 하면 나무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나무보다는 나무의 잎이 연상되는 느낌의 향이에요. 처음 맡았을 때보다 잔향이 바닐라 향으로 조금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완전 더운 여름보다는 따뜻해지는 봄? 계절에 따라서 다른 매력이 느껴져서 사실은 사계절 향수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향수가 지속력이 높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향의 확산력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어요. 뿌리고 문 열고 들어오면 공기 타고 바로 느껴지는 향? 나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조금 차분한 분위기의 우디향으로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향으로는 르라보 상탈33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지만 요 논픽션이 살짝은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향이 비슷한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향수였어요. 네 번째 향수로는 바이레도 릴플레르. 엄마 생신 선물로 제가 드렸던 향이에요. 요거는 은은한 플로럴 느낌의 향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여성분들한테 제일 호불호가 덜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우디향을 싫어하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중성적인 향보다 요런 플로럴 계열의 향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뒤에 두 가지는 플로럴 계열로 보여드릴 거예요. 화려하기보다는 수수하고 청순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차분한 꽃향이고 블랑시는 제가 시향하고 깜짝 놀랐을 정도로 진한 플로럴 향이었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프로였어요. 베이스 노트에 우디향이 살짝 섞여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느낀 것 같아요. 지속력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요.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건조한 저한테는 4시간 정도 간다고 느껴졌고요. 나쁜 편은 아니죠. 저희 엄마께서는 바디크림이나 핸드크림을 자주 챙겨 바르시거든요. 엄마가 뿌리니까 아침에 뿌렸는데도 되게 오래 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디는 사실 자연적인 느낌이라 조금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매번 편안한 우디향보다는 살짝은 풍성한 새로운 느낌을 원한다면 한 번쯤은 시향을 추천드릴게요. 봄에 벚꽃 흩날리는 그런 배경에 이 향이 그 사람에게 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 향이에요.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제가 쓰는 향들이 중성적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맡아보시고 이 향 뭐지? 이거 향수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남자분들이 맡았을 때 이 사람 뭐지?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성에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청순한 분위기의 향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번째 향수. 다섯 번째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드림. 오늘 제품 중에 시중에서 가장 쉽게 만나볼 수 있고 시향해볼 수 있는 향수예요. 올리브영에도 입점해 있고 사실 어딜 가도 요거는 다 진열되어 있는 향수죠. 지금의 제 취향과는 살짝 다르지만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그 시절 내내 사랑했던 향수예요. 새내기 하면 딱 생각나는 향이 요 데이지 드림이에요. 이 향수의 재미있는 유래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데이지 드림 하면은 꽃말, 꽃 이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위대한 개츠비 보셨나요, 여러분? 마크 제이콥스가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데이지에게 매료돼서 지어진 이름의 향수라고 해요. 뿌렸을 때 첫 향은 가볍고 달달하다? 깨끗한 느낌의 향이라서 10대, 20대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향이에요. 봄, 여름에 뿌려주면 청순한 분위기? 흰 셔츠 입었을 때 청초하고 여리여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한몫할 수 있는 향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큼하기보다는 은은한 향이고 여자친구 선물 향수나 성년의 날에 추천 향수로도 떴던 향수로 알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지속력이 3-4시간 정도이고 발향력이 조금 약한 편이라서 가까이 왔을 때 향을 맡을 수 있는 정도? 지금 시즌 봄에 뿌리기 너무 좋은 가벼운 듯한 향수라서 마지막 향수로 이거를 추천드려요. 세일을 자주 하는 향수니까 여러분 세일할 때를 노려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향수 이렇게 다섯 가지 설명을 드렸고 보너스 한 가지 허그 플러스 프레쉬 섬유 향수 플라워 가든이라는 향이에요. 이름처럼 꽃 정원에 온 듯한 느낌이고 제가 딱 뿌렸을 때 느꼈던 느낌은 꽃집 냄새라고 느꼈어요.
플랜테리어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이불이나 섬유 옷들에 뿌려줬을 때 한 번만 뿌려도 향이 쫙 퍼져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사하기 전에 집을 내놓고 집을 보러 오던 분들마다 집의 향이 너무 좋아요. 정원에 온 것 같은 냄새가 나요. 뭐 뿌리셨어요? 이거 뭐예요? 하면서 알려달라고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마다 얘기하셨어요. 공인중개사 분까지도. 성분이라고 봤을 때도 식물성 에탄올이라고 써져 있어요. 꽃집 냄새, 화원 냄새 그런 냄새가 나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기분 좋은 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향입니다. 이렇게 오늘 총 5가지 향수 그리고 보너스 섬유 스프레이까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향수 뿌릴 때 알고 있으면 좋을 팁을 몇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향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신 손목이나 여기 목 뒤에 맥박이 뛰는 부분에 뿌려주게 되면 맥박이 뛰면서 발향이 잘 되는 편이에요. 지나갈 때 향이 싹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나 바지 끝자락 아니면 치마 끝자락 깔끔하게 뿌려주면 지나갈 때도 공기 타고 발향이 싹 드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발향도 더 풍부해지는데 냄새 민감하고 향이 세면은 코가 쉽게 피로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코가 덜 피로하죠. 그래서 나는 바로 맡아지진 않는데 지나갔을 때 남들에게 기분 좋은 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새는 손 세정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목보다는 팔꿈치 같은 곳에 하시면 향이 안 날아가고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것도. 그리고 향수를 뿌리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살살 눌러서 찍 나오게 한 뒤에 문질문질문질 요게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향은 막 문지르면은 향의 입자들, 알갱이들이 깨져서 향이 변질되거나 지속력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향수를 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세게 뿌려서 넓은 면적이 나에게 올 수 있게 뿌려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까이서 찍 뿌리지 말고 거리를 두고 계속. 그리고 한 가지 더, 겉옷 같은 경우에는 옷감 바깥쪽에 향수를 뿌리게 되면 옷감이 상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옷감 안쪽에 뿌려주시는 게 더 좋아요. 바깥쪽보다 그리고 안쪽에 뿌려줬을 때가 향도 더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향수를 뿌려줄 때 꼭 뿌리는 부위가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머리카락 끝이에요. 머리카락 끝에 뿌려주면 지나갈 때마다 요 머리가 흩날리면서 나는 향이 되게 기분 좋게 나요. 샴푸 향이랑 섞인 느낌도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움직일 때 발향이 잘 돼서 좋지만 자칫해서 두피 가까이에 뿌린다거나 살에 닿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머리 끝부분에만 칙칙 뿌려주세요. 제가 대학생 때 향수를 만드는 학과가 있었는데 향수 제조를 많이 해봤는데 모든 향수에는 에탄올이랑 향수 원액이랑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에탄올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옷감이 에탄올이 닿으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뿌렸을 때 에탄올이 묻어나오지 않게 넓은 면적에 닿도록 공중분사 뿌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향수 추천 5가지 그리고 뿌리는 팁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보여드린 건 봄, 여름에 가볍게 뿌리기 좋은 향수니까요. 봄, 여름 향수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